장사님께서도 로버트 좋아했죠, 했었죠. 아 태권브이. 태권브이. 국회의사당. 네. 그거 갈라지면 뚜껑 열린다고. 네네. 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국회의사당 이게 돔처럼 생긴 거요. 네. 그거 저 색깔이 네. 푸르스름 하잖아요. 네. 아 그게 원래는 안 그랬다고. 원래 안 그랬다고. 아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이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보다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무슨 색이었죠? 처음에는 구리 갈색 구리색이었는데 그 구리가 녹슬면 푸르스름해진답니다. 곰팡이 색깔로. 지금도 멋있어요. 쫙 갈라지면 네. 로버트 나오는데 네. 그 얘기 들어볼 거예요. 예. 중국 주식시장은 오늘도 좋았습니까? 요즘 중국 괜찮네요. 네. 예. 특히 오늘은 테크주들이 폭발했고요. 네. 뭐 2차전지 특히 좋아서 그 얘기 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면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3,615 0.41% 올랐는데 테크지수들이 특히 좋았어요. 심천성분이 0.97% 올랐고 창업판은 2.38%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과창50은 4.09% 올랐고요. 항생만 오늘 좀 밋밋했어요. 예. 0.09% 올랐는데 역시나 또 항생의 테크지수는 1.84% 올랐습니다. 뭐 상해랑 심천의 거래대금 1조 위안 오늘도 넘었고요. 위안화 고시환율이 6.368이 를 기록해서 결국 예. 6.4 아래로 강하게 지금 내려온 모습인데요. 위안화 강세 국면이니까 당연히 오늘도 뭐 외국인 우선강통으로 한 52억 위안 순매수가 있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당국이 조금 그 환율 위안화 강세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내려왔다고 보는 것 같고 조절에 들어간 모양이네요. 속도 조절 의지가 보이는데요. 일단 뭐 관영 언론에서 일방적인 강세 베팅에 경고를 하는 그런 뭐 보도가 있었고 또 전 인민은행 조사 통계국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위안화 강세가 좀 지나치고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그 중국의 상업은행들의 달러 예급 준비율을 5%에서 7%로 상향시키는 그래서 좀 유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조치까지 나오면서 당국의 의지는 좀 위안화 강세에 좀 상단을 막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런 기초 체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약세로 바로 갈 것 같진 않지만 예. 어느 정도 좀 박스에 갇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예금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도 건드리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달러 예금에도 지급 준비율이 있고 이걸 높이면 네 달러가 바깥으로 방출이 덜 되겠네요. 그렇죠. 은행이 일단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시중에 달러가 더 귀해질 텐데. 그것도 그렇고. 아 귀해지면 달러 강세가 되니까. 그렇죠. 위안화는 예, 반대로 예, 약세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원리군요. 네. 그 달러의 유동성을 좀 줄이는 네. 그런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뭐 일단 짧은 뉴스들 몇 개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광둥성의 광저우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광주라고 이제 네. 한자로 보면 있는 예. 그 아시안 게임도 했었던 거기에 코로나가 갑자기 또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좀 이제 북쪽 지방에 좀 뭐 많이 발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인도 변이가 발생이 좀 되고 있어요. 뭐 명수도 보면 29일 날 12명 그 무증상 다 빼고도 그리고 30일에도 5명 확진되면서 여기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중심가 쪽은 뭐 거의 봉쇄에 준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광주 공항의 항공편이 한 40% 취소되고 있고요. 급기야 어떤 조치가 나오고 있냐면 광저우를 떠나는 차량이나 비행기, 철도의 승객은 반드시 백신 접종 확인표 또는 72시간 내에 검사증, 음성이라는 확인증을 제시해야 광저우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광저우 봉쇄네요. 뭐 거의 준하는 그런, 네, 그런 조치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료로 티켓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치가 좀 취해졌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그 시장에서도 항공이나 호텔 업종이 좀 약세였어요 오늘. 네. 그리고 뭐 백신 업종 이런 게 강세였는데 우리랑 완전히 반대죠. 오늘 보시면 우리 뭐 호텔신라나 뭐 하나투어 그리고 항공주들 우린 좋았거든요. 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미국은 네. 지금 예. 노느라 난리 났어요. 메모리얼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거의 휴일이죠. 연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플로리다나 하와이나 이런 데 미어 터진다고. 네. 그런데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지막 고비라고 봐야겠죠. 여기도 일단 중국의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여기는 이제 명수로 얘기 안 하고 횟수로 공개를 하는데 6억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육아캐라 하면 이제 두 번 맞은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꽤 많이 맞았네요. 뭐 그 중에서 한 2억 명 두 번 맞았다 치면 한 4억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치면 한 30% 정도. 꽤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40% 50% 넘어가면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좀 마지막 고비가 좀 광저우에 좀 벌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거는 예. 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킹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뭐 또 짧은 뉴스인데 오늘 뭐 그 8시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요 3자녀 출산 허용을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금지였어요? 그동안은 둘까지만 오케이? 둘까지만 오케이도 이제 2015년에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였고요. 그전엔 한 2014년부터는 양쪽의 부부가 독자면 네. 뭐 또 둘을 허용해주는 뭐 일부 허용을 해줬는데 그전으로 네. 돌아가 보면 중국은 네, 한 80년 전으로 해서요. 한자녀 정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둘째 자녀를 등록을 하면 뭐 과도한 벌금을 물리고 뭐 소수민족만 좀 예외를 허용하면서 이렇게 좀 산하 제한 정책을 했었는데 일가구 1주택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 아예 1자녀. 그래서 보면 지금도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중국의 이런 호적 등록을 못한 아이들이 예. 학교도 못 가고 뭐 한 15살, 16살인데 그런 애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벌금 내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이 실시가 됐지만 출산율이 늘지 않았어요. 예. 반짝 16년만 반짝 늘었다고 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없죠. 지금 사실 애 안 낳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네. 애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안 하고 못 하고 애를 안 낳고 못 낳고 다 똑같은데 이게 뭐 세 자녀나 뭐 아예 규제가 없는 거나 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종료 후에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 뭐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이 시간에서 10%씩 오르던데 문제는 진짜 출산율이 늘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분유주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예. 뭐 홍콩에 상장된 큰 뭐 대표 분유주 뭐 차이나 페이어 이런 거는 한 2.8%밖에 안 올랐고 심천에 뭐 페인미라는 종목이 상장돼 있다고 하는데 상한가를 당연히 처음에 쳤겠죠. 근데 그게 풀리면서 한 8%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여기 이제 뭐 이런 중국의 기업도 이 정도인데 너무 이쪽에 좀 우리 것까지 뭐 영향 줄 것까지 네, 너무 흥분하기에는 과연 출산율이 그러게요. 이거 허용한다고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더 낫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고요. 예. 그동안 세 자녀를 안 가진 게 과연 세 자녀를 막아서 안 가진 건지 네. 둘이면 충분해서 안 가진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결국 요거에서 그냥 얻는 지금 그 인사이트는 중국이 일단은 과거의 80년 전후로는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그때 목표가 한 14억 명 정도로 맞겠다 그때 막 9억 명 예. 10억 명 빠르게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 14억 명인데 이제는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반증이겠죠. 그렇게 그럼요. 될 것 같습니다. 인구나 특히 인구는 급격하게 변하는 게 문제지 맞습니다. 많고 적은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서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고령화도 생기고. 자, 경제 지표도 몇 개 나왔네요. 네, 일단 4월 말이면 중국의 국가통계국 PMI가 나오고 내일은 이제 차이신 PMI가 나오는데 일단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가 51이 나왔는데 예상이 51.1이었고 서비스업 PMI가 55.2가 나왔는데 예상이 55.1이었으니 거의 뭐 0.1 차이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이 뜻은 뭐냐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뜨거우면 또 경기 과열에 대한 또 긴축 우려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지금 51이면 좀 간당간당한데 이게 또 50을 꺾어 내려가면 갑자기 네. 경기가 좀 침체되나? 라는 그런 걱정도 아닌 적당한 수준이 나온 걸로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메이투안 디엠핑이 10.86% 올랐어요. 이게 2월 중순에 한 460 홍콩 달러까지 올랐던 기업인데 5월 초에 24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의 반토막이었죠. 근데 오늘 올라서도 294 홍콩 달러니까 아직도 좀 갈 길은 먼 상황인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성장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는 예. 그런 걸 확인시켜 줬는데 문제는 일단 반독점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한 걱정이고요. 1분기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9% 증가해서 예상치도 한 4% 초과를 했어요.
물론 순이익은 아직 적자 기업이고요. 1분기에 이용 고객 수가 5억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사업자 수가 한 7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업자 수는 그 음식점.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 고객 수는 뭐 배달하는 사람 연인원이겠습니다만. 네. 아, 이건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 이용했어도 한 명으로 치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 수, 이용을 하는 실제 회원 수. 중국인의 거의 절반이 1분기에 한 번씩은 이용했다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 대단한데요, 이건.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웬만하면 다 이용을 하듯이 이제 예. 이런 수준까지 됐는데 마지막 고비예요. 왜냐면 반독점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벌금을 맞을 텐데 알리바바가 벌금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알리바바는 곡간이 넉넉한 데라서 벌금 깔 거, 야 이거 내고 털자가 되는데 예, 예. 여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회사라는 거고요.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그거의 마지막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구조적인 성장은 이어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뉴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티언드엠핑은 그런 뉴스가 있었고 네. 중국의 배터리 회사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까? 아주 그냥 역사적 신고가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2차전지. 이게 이렇게 들으시면 혹시 이제 중국 시장 안 보시는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국내 시장 지금 모르냐? 지금 아, LG화학부터 해서 오늘 예. SDI까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예. 이 얘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잖아요. 얘가 내리든지 얘가 오르면서 맞춰야 되는 건데 업황이 그렇다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거의 마 이게 바로 성장주다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CATL이죠. 예. 오늘도 거의 6%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1월 초에 413위안 정도 했었는데 3월 말에 저점을 288위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오늘 434위안으로 예, 신고가 뭐 돌파가 됐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대표 회사인 창신 신소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 거의 7.7% 정도 올랐는데 1월 초에 165위안이던 게 2월 말에 100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177위안이니까 역시 고가 돌파했고요. 예. 그리고 천사 첨단 신소재 이건 이제 전해질 대표 기업인데 얘는 진작에 돌파를 했어요. 예. 1월 초에 69위안이던 게 3월 말에 41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93위안이니까 예. 바닥에선 이미 두 배 이상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 다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이상 이미 뭐 그 신고가에 진작 친 기업이고 상해 푸타이라이라고 음극재 대표 기업이 있는데 예. 이것도 오늘 거의 9% 올랐는데 1월 초에 94에서 3월 중순에 58 오늘 103 다 역사적 신고가를 갑니다. 그리고 비아디만 좀 부진해요. 이거는 이제 뭐 완성차 업체기도 하고 2월 초에 267위안까지 올랐다가 얘는 저점을 5월 초에 찍어요. 좀 템포가 한 템포 느리죠. 예. 143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178위안인데 오늘부터 해도 전고점 가려면 50%가 더 올라야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아직까지 좀 안 오른 메리트는 있고 또 약간의 템포가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 한 장중에 6%까지 빠지다가 마이너스 1.64로 좀 낙폭은 줄이면서 마감했는데 예. 뭐 악재라면 악재랄 수 있는 게 하나 나왔죠. 이게 창립 멤버 중 하나 이제 허좌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분 일부를 처분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1200만 주 정도를 팔 계획. 여기는 우리는 팔고 공시하잖아요. 예. 여기는 주요 주주라면은 앞으로 팔 것입니다라고 공시를 해야 돼요. 오히려 더 좀 클린할 수 있는데 0.42%니까 적은 물량은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은 거의 매년 줄여왔어요. 매년 자기 지분을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 투자금을 대기 위해서 개인 회사가 또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안에 매각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예, 한 거고, 예. 그리고 이번에 팔고 나면 3년 동안은 추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런 공시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부담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최근에 못 간. 거에다가 오늘까지 좀 빠진 이유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2차전지 관련주만 좀 억울합니다. 지난번에 크레딧 스위스였나요? 거기서 LG와 그리고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그 삼성 SDI 목표 주가 55만 원으로 매도 의견 냈는데 더 웃긴 거는 제가 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기사를 보니까 CATL도 매도 의견을 냈어요. 배터리 제조사들에 대해서 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특히나 이제 CATL과 SDI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는데 CATL은 오늘도 6% 오르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예.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 리포트 때문에 그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각 애널리스트 분들 그 채널이 예, 있는데 예. 우리 또 그린 파더 우리 한병화 위원님이 분노의 글을 올리셨는데 왜냐면 얘네 너무 웃기는 짬뽕의 논리다. 그
얘네 논리가 그거예요. 앞으로 배터리는 경쟁력이 없고 자동차 전기차 OEM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진짜 웃기다는 거죠. 한명 의원님 말씀은 배터리가 진짜 귀하고 배터리를 가져다가 누구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 왜 생각을 이렇게 했지?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은 OEM 쪽으로 간다. 예. 얘네 논리가 이건데 뭐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기술 장벽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술 장벽이 있느냐인데 둘 다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이게 아직 사람 손을 좀 타서 어렵다고는 하죠. 사람 손을 타서. 그래서 어쨌든 CATL은 그 보고서 씹어 먹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2차 전지 모멘텀은 미국에서 시작되거든요. 왜냐면 유럽 시장 이미 컸죠? 중국 시장 컸죠? 예. 잠잠하던 미국 시장이 이제 커질 건데 거기에서 중국 업체들은 수혜를 아무도 못 받아요. 근데 중국 업체들 이렇게 날아가고 보면은 GM 배터리 누구 거 씁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거 쓰고 포드 배터리 누구 거 씁니까? SK 이노베이션 거 쓰는데 또 이런 미국에 지금 이런 이제 모멘텀이 시작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트럼프 때 확 줄여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이 뭐 지난주 27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상원의 재무위원회가 전기차 보조금 상향의 법안을 발의를 했죠. 물론 이제 상원 투표도 해야 되고 하원 투표도 해야 되는데 원래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연방 보조금은 $7,500인데 이거를 누적으로 연간도 아니고 누적으로 20만 대 팔 때까지만 준단 말이에요. 테슬라 당연히 넘었죠. GM도 넘었단 말이에요. 얘네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없어요. 연방 보조금이. 그래서 주정부에 조금 나오는 건 있는데 테슬라 차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조금 없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한선을 완전 폐지하고 미국의 전기차 그 판매 보급률이 50%가 될 때까지는 다 지급을 하자라는 안이 지금 상원에서 법안 발의가 됐고 예. 7,500달러에다가 더해서 미국에서 생산이 되면 2,500달러 추가 노조가 있는 회사면 2,500달러 더 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노조는 못 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만 달러 그 모든 GM이나 포드는 12,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의 전기차가 다시 붐을 일으키는 약간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보조금이 나오는 테슬라도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예. GM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런 뉴스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는 힘을 못 쓰고 중국 배터리 업체는 좀 날아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사내 노조가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더 준다 배터리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그 이론일까요? 약간 그 군의 식당이 있으면 더 주는 것하고도 비슷한 느낌인데 물론 노조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네. 장점이 있죠. 네. 있는데 그거하고 이런 전기차 보조금을 연관시키는 건 참 아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그 전국에 이제 노조 연합들 막 찾아다니면서 약간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만 또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전통 업체들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주는. 테슬라는 노조 없어요? 테슬라는 뭐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 걸로. 그럼 만들지 않겠어요 이러면? 6,500불씩 주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 미국도 많이 변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한다는 것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은 어떤 명분만 주어지면 돈을 풀 준비와 자세와 의욕과 의지가 있다. 네, 그런 상황이 보여주는.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는 지금 개장 전에 선물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휴장인데 선물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뭐 큰 변화 없죠. 뭐 나스닥이 예. 뭐 보합 왔다 갔다 하다 그래도 -0.11이니까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 다우존스는 뭐 그냥 보합 S&P 500 0.06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내일 이후를 보는 것 같고요. 다들 지금 노느라 바쁜 것 같고 오늘 장은 안 열리죠? 네, 안 열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휴장인데도 들어와서 보고 계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6천 명씩이나 예. 휴장인 김에 뭐 조금 저도 자세히 정확하게 몰랐던 거 네. 앞으로는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거 그거나 좀 한번 알고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왜냐면은
저도 제대로 몰랐던 건데요. 그 금요일날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PCE. 예, 뭐 예. 이게 보면은 뭐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뭐라고 해서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인데 예. 이거랑 CPI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제 왜 연준은 PCE를 본다고 하는지 이런 거 예. 오늘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PCE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물가. 소비자가 개인이 지출하는 거지. 그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별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예. 얼만큼 나왔는지 수치는 다들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뭔지 뭐가 다른지부터 말씀드리면 CPI는 일단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예. CPI는 그리고 PC 프라이스 인덱스는 경제분석국이라는 데서 발표를 합니다. 일단 적용 범위랑 비중이 좀 다른데요. CPI는 오로지 소비자가 주머니에서 직접 지출한 항목 에 대한 물가를 체크를 합니다. 네.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닌 항목이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가 그럼 소비자가 지출하는데 직접 주머니에서 안 나갈까요? 간접 지출의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죠. 의료비. 의료비.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원 가서 진료비로 8,000원 끊으면 진료비가 8,000원이 아니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더 그쵸, 주죠.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건강보험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예. 미국은 이제 그 사제 의료보험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내는 거잖아요. 의료비는 대부분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CPI에서는 의료비 중에 굉장히 낮고 PCE에서는 그 비중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 어쨌든 그것도 물가는 물가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자 주머니에서 안 나올 뿐이지 간접 지출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I에서는요 주거 비중이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큰데 PCE에서는 한 20% 정도 그리고 의료비는 예. CPI가 한 7-8% 정도인데 PCE는 20%가 조금 넘어요. 이런 좀 비중이 있고 또 항목이 PCE가 굉장히 많은 걸 커버하기 때문에 네. 기타 뭐 others라고 돼 있는데 기타 항목이 좀 많습니다. 이게 PCE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큰 차이점은 구성 항목을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항목을 네. 예. 그 교체 주기가 굉장히 다른데 CPI는 2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24개월마다. 근데 PCE는 원칙은 분기마다 교체고요. 네. 필요시 월마다도 교체를 합니다. 빠르게 교체를 한다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대체제가 왔을 때 그거에 반영되는 게 확연히 달라져요. 예. 예를 들면 CPI는 이제 교체 주기도 늦을 뿐더러 만약에 오늘 항목을 교체했다고 쳐볼게요. 예. 오늘 만약에 이런 거죠. 대체제를 하면 갑자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원래 항목에 들어가 있고 닭고기는 빠져 있었는데 예. 돼지고기가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사 먹죠. 그렇죠. 그러면 닭고기를 사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항목에서 돼지고기를 빼고 닭고기를 넣었다고 했을 때 CPI를 계산할 때는 자 오늘 바꾼 거는 앞으로 체크. 그럼 오늘 발표하는 거는 예.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원래 거를. 그게 이제 CPI 방식인데 이러다 보면 돼지고기 가격은 급등을 했잖아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는 사람들은 급등하고 나서 닭고기를 많이 사 먹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물가가 좀 과대 계상되는 CPI는 예, 그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계산 방식에서는 대체제를 바꾸면서부터 과거 4월 물가인데도 대체제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또 과소 계상되겠죠. 그래도 돼지고기 좀 사 먹었을 텐데. 예, 예. 그래서 PCE는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둘 다 계산해서 기하 평균을 시켜버립니다. 둘 다 반씩 넣어야 된다. 그게 PCE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CPI는 바꾼 거는 다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한 게 PCE다. 야, 생각보다 그 차이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네요. 뭐 대체자가 나온다면 네. 예, 분명히 그 차이가 조금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했다 PCE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개별 경제 주체 관점에서는 여전히 CPI가 가장 보편적인 물가 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국민연금 나중에 타실 때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미국도 이런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거에 아니면 보험료 산정 이런 건 다 CPI로 합니다. 예.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 사시는 분들 CPI 그 물가 상승률만큼 원금이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CPI로 합니다. 보편적인 물가 지수는 CPI가 맞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익숙한 거죠. 예. 한데 연준은 PCE 중에서도 코어 PCE를 본대요. 코어를 하면 이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근원 물가를 보는데 코어 PCE를 주로 본다. 99년까지는 코어 CPI를 많이 참조했었는데 2000년부터 코어 PCE로 좀 교체를 했다고 해요.
보는 걸 주로 보는 거를. 근데 왜냐하면 이제 구성 항목들이 더 많아서 네. 미국 GDP 한 70%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더 경기 판단 적합하다고 하는데 PCE가 좀 더 예민하게 잘 반응한다고 본다. 네, 그러면서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이 PCE 지수가 발표가 되면 댈러스 연은이라는 곳에서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절사 평균 PCE라는 걸 한번 재가공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전년 동월 대비 1.79% 플러스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절사 평균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체조나 네. 피겨 스케이팅의 심사위원 점수가 나오면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빼버리고 평균 그렇죠? 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항목들 쫙 나열해서 그날 특이하게 튄 거랑 특이하게 안 좋은 거 있죠. 과도하게 플러스, 아래 과도하게 위 마이너스는 빼고. 요건 뭔가 경기에 따른 물가 변동이 네. 아니라 요 녀석 요 항목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네, 그 RA를 빼고 합리적인데요. 그 노이즈 제공하면 절사하고 제거하면 예, 평균을 예. 내는 거를 댈러스 연원에서 한 번 더 가공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플러스 1.79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절사 평균 수치는 어땠느냐? 코로나 예. 이전에 한 2019년부터 코로나 터지는 한 2020년 한 3월까지는 1.9에서 2.1을 그냥 꾸준하게 절사 평균이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1.6에서 1.9 사이를 꾸준하게 전년 동기 대비 예 전년 예. 동기 대비 예.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본다면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CPI나 이런 거 튀는 건 항상 또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준이 과연 그럼 이걸 보느냐?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거 기사를. 네. 2019년 5월에 여러 페드 의원들이 이 절사 평균 PCE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좀 상황이 좀 다른데 어땠냐면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굉장히 거센 시기였어요. 2018년에 네 번 금리 올리면서 시장이 박살이 났고 네. 그래서 금리 내려라 내려라 시장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2019년은 7월, 9월, 10월 세 번 금리 인하를 한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걸 한 해예요. 연준이. 예. 근데 5월에 그렇게 금리 인하 요구가 높을 때 그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당시에 코어 PC 연준이 본다고 알려진 게 1.6, 1.7 정도 나왔었거든요. 물가도 걱정 없는데 금리 내려주세요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사 평균 PC가요. 2.0에서 2.1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하락 압력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라는 여러 연준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방어 논리로 이걸 써먹은 건데 어허.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지금도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할 때 네. 절사 PC를 갖고 절사 PC 보세요 1.79% 나왔어요라고 할 수 있으니 이 절사가 여러 항목들 중에 닭고기만 27.8이네 얘는 빼 이런 겁니까? 아래 위로 그 하나, 이제 하나씩 뭐 하나씩인지 두 개씩인지까지 제가 여기 달래스 연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네. 하나만 빼서는 요즘 네. 같은 이 그 돌발적인 인플레이션에서 다 절사되지는 않을 텐데 네. 아무튼 갑자기 튀는 녀석은 뺀다는 거 그런 개념일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물가가 떨어지는 애도 RA로 그 대신 공정하게 빼는 거겠죠. 그래서 그 테크니컬한까지는 안 나왔는데 댈러스 연은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70년대부터 쫙 데이터가 엑셀로 제공을 해서 쭉 봤거든요. 네. 댈러스 연은 들어가서 근데 어쨌든 연준은 연준이 항상 하는 얘기 일시적이라고 하고 자기들 방어 논리로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때 CPI도 보고 이제 금요일 날 되면 고용 지표들 다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거잖아요. 지금 65만 명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CPI도 보실 거고 PCE도 앞으로 보실 텐데 절사 CPI까지 한번 같이 앞으로는 보시는 게 좋겠다. 요래서 한번 저도 그러네요. 생소한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CPI와 PCE와 절사 PCE. 네. 야, 이거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참 좋은 어디 가서 아는 척해야 될까 이걸 하여튼 아는 척하려고 일부러 이런 게 주제가 될 만한 모임을 좀 가기는 가야겠네요. 네. 다 같이 보죠. 연준도 그렇고 그렇죠. 다 CPI나 PCE나 절사 PCE나 특히나 이거는 댈러스 연은에서 만드는 지수니까 당연히 연준 위원들 보시겠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겠나 싶네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저희 그 부자 고픈 아빠님께서 아까 그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 네. 노조가 있는 회사에는 더 줍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게 노조가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걸 왜 네. 굳이 보조금이랑 연동합니까? 네.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셨네요. 역시 저희 시청자분들의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노조가 있어야 네.
나라에서 주는 그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의 이익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아~ 싸게 팔든 혹은 네. 뭐 그걸 마진으로 하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그거 이제 법인 주주, 기업 주주들 좋으라고 뿌리는 게 아~ 아닌데 물론 이제 친환경 효과도 있고 있지만 네. 결국은 그렇게 간 돈이 근로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게 더 중요한데 아... 노조가 있으면 더 잘 흘러가지 않느냐. 그렇죠. 뭐 그러니 보너스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나름의 논리가 있을 수 있네요. 뭐 서로 입증도 해봐야 되고 논란거리는 되지만 네. 야 나라 돈을 그렇게 당신의 그 이념을 그 저 현실화하기 위해서 쓰면 됩니까? 서로 연관도 없는 걸. 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다소 좀 성급한 판단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재미있는 포인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이건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맨날 와서 이렇게 배우고 가고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이건 고맙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이거 제가 돌려드려야 될지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도 저희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